일선 시군들이 인구를 늘리기 위해 출산 장려금을 대폭 확대 지원하고 있지만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습니다.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을 준다고 하지만 대부분 셋째 자녀부터 해당되는 얘기여서 혜택받는 사례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김건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천구는 올해부터 출산 장려금을 파격적으로 올렸습니다. 셋째 자녀는 종전 8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리고 다섯째 1000만 원, 여섯째 이상은 1500만 원까지 줍니다. 셋째부터는 3년간 180에서 720만 원의 양육비를 추가 지원합니다. 부여군도 지난해 7월부터 셋째 500만 원, 넷째 이상은 1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인구 감소 시군들이 이렇게 출산이나 양육 지원금을 경쟁적으로 늘리고 있지만 효과는 거의 없습니다. 감소세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다수 시군이 셋째부터 장려금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여성 1인당 출산율이 1.17명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당연히 지급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일선 인구 시책 담당자들조차 손질 필요성을 인정할 만큼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는 겁니다. 1.17명 정도 되는 이 출산율을 감안할 때 실효성이 미약하니까 둘째 쪽에 더 기중을 둬서 지급을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자체들의 단편적인 출산 장려 시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교육과 일자리 문제 등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어린 자녀들의 교육적, 문화적 혜택을 얼만큼 쉽게 접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젊은 청년들이 안정적인 일자리가 주어져야만 출산이 증가할 거로 보여집니다. 이런 맥락에서 늦게나마 새 정부가 전국 시군구에 인구 전담팀을 설치하는 등 저출산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얼마만큼 실효성과 지속성을 가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TJB 김건규입니다.